안녕하십니까. 돈드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지하 1층에 지상 5층 통상가 건물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북구 태전동 704거리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오늘 역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상가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도 마찬가지로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고 태전동에서 가장 번화가인 동아백화점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가 원활히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주변으로 70IC가 인접해 있고 반경 1km 안에 아파트 세대수 2만 세대가 넘고 각종 상권이 매혹하게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자, 지척으로는 카톨릭병원, 동아백화점, 대학교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오늘 건물은 20억대의 상가 건물에서 월 787만원 나오는 고수익 물건이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요즘 2주택만 보유하시더라도 이제 2주택 취득할 때죠. 취득세 중과로 인해서 이제 주택을 매입하고 싶으신 분들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건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태전동은 도심지 중에서도 상권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요. 자, 오늘 건물 간북 내거리 1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대구 3호선 지상철 우남역까지 500m 거리에 오늘 건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영상으로 보시죠. 자, 바로 앞에 보이는 건물이 704거리를 접하고 있는 동화 아울렛 건물이고요. 70에서도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고 보시는 것처럼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대형 빌딩들이 운집해 있고요. 빌딩들 안에는 각종 병원과 프랜차이즈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영상에서도 보시듯 오늘 건물 앞에는 하루 유동인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곳입니다. 자, 바로 앞에 대로는 70중앙대로로 차량 통행량도 굉장히 이제 많고요. 우측으로 가시면은 이제 대구 시내 쪽으로 이제 가는 길목이죠. 자, 그리고 동화 아울렛 이제 우측으로 500m 거리에 우남역이 이제 위치해 있고요. 도보로 5분 거리에서 한 7분 정도면 도보로 충분하다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화 아울렛 좌측으로 약 500m 거리에는 또 70IC가 지척에 있습니다. 자, 이런 곳에 오늘 건물이 위치해 있어서 현재 임차해 있는 임차인분들 굉장히 오래 임차해 계시는 중이고 혹여 현재 임차인분들 계약이 만료가 되어 나가시더라도 오늘 건물은 임대가 빠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70 중앙대로 도로에서 두 번째 위치하고 있는 저기 보이는 코너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건물 북쪽으로 이제 인도까지 합해서 12m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은 동쪽으로 또 12m 도로를 접하고 있는 12m 코너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지하 1층에 지상 5층으로 되어 있는 통상가 건물이고요. 자, 지하에는 현재 노래방으로 임대가 놓여져 있고요. 1층에는 생생정보TV 소개될 만큼 맛집으로 유명한 식당이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층은 공실이고요. 자, 그리고 3층과 4층은 의성 흑마늘 사무실이 입점이 되어 있고 5층 역시 사무실로 임대가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자, 2층은 공실이라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임대 문의가 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임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건물 코너 건물이라 굉장히 크게 보이고요. 건물 인물도 아주 좋습니다. 자, 실내로 이제 들어가 보시죠. 방계단 올라가면은 엘리베이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2층은 공실이라 말씀드렸고 여기저기 전화가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임대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잠깐 어두운데요. 오늘 건물은 각 층마다 남녀 화장실이 각각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세입자분들 편리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3층입니다. 3층은 조금 전까지 사람들로 분배했는데 다들 출장 나가신 것 같고요. 3층 역시 남녀 화장실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3층과 4층 같이 사용하시는 중이고 의성 흑마늘 사무실로 운영이 되고 있고 구조는 각 층마다 동일합니다.
자, 5층에도 동일한 구조로 사무실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옥상에서 매매 상세 내역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옥상에 올랐습니다. 우측으로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문화예술회관 좌측으로 이제 7곡 아이치가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바로 건물 좌측으로 대구고원대학교와 대구과학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건물 매매 내역 상세 내역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지하 1층에 지상 5층으로 각 층당 한 가구로 총 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 331.8제곱미터, 평으로 환산하면 100.3평, 건물 면적 1497.4제곱미터, 평으로 환산하면 452.9평, 사용 승인은 1996년 9월 10일이고요. 주차는 공구상 열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 20억 7천, 융자 9억 2천, 보증금 1억 1천만원, 인수가 10억 4천, 월 수익 787만원, 은행이자 230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557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오늘 건물 역시 융자는 개인 신용에 따라 금리나 융자 금액이 틀려질 수 있고요. 현재 융자 금액보다 더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인수가는 더 내려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대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부동산 각종 규제로 수익형 부동산도 썩 괜찮은 물건 찾기가 많이 힘든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건물, 많은 수익이 나오는 건물로 한 번쯤 고민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건물, 연식이 오래되었지만 조금만 손보면은 건물 값어치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가 건물 소개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